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초고대 시대. 사실 규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초고대 AI 시대 우리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atGPT가 2022년 11월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11월 30일이었고요. 딱 두 달 만에 1억 명 돌파를 했고 4월 달에 2억 명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ChatGPT로 대표되는 초고대 생성 AI의 열풍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요걸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ChatGPT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농업 선진국으로 불리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불릴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요거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요약을 해달라라고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는 농업을 잘 모르지만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요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교 강의에 가서 강의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생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꾸면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톤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용어까지 모두 다 바꿔서 자료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들이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람이 일일이 다 쉽게 만들어야 했고 또 전문가들이 자료를 쉽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만 이런 초고대 글 쓰는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요즘 ChatGPT가 실제 얼마만큼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비슷한 글 쓰는 AI 서비스를 5월달에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비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들고 와봤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ChatGPT 사용자 수가 16억 명 정도 되고요. 언제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준으로 16억 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비해서 구글 바드는 겨우 1억 4천만 명.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글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나마 미국 안에서는 조금 차이가 다른 편이고요. 평균 머무르는 시간은 7분 40초 대 5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초고대 AI 하는 기업들의 고민인데 이 비율이 한 번 쓰고 나가는 비율이거든요. 한 38% 정도는 한 번 쓰고 나가고 60%는 좀 더 오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가는 건데 구글은 들어오면 반 이상이 한 번 써보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품질의 이슈일 수도 있고 사용성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남아있다입니다. 자, ChatGPT 아까 4월 달에 고유 사용자 수, 월간 고유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세가 약간 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없지 않긴 하지만 고유 사용자 수 2억을 넘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2월 달에 ChatGPT가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에다가 뭘 물어보면 검색한 결과를 상당히 친절하게 요약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합을 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래서 2월 달에는 결합하고 나서 이렇게 확 점프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스멀스멀 내려오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잘 쓰는 AI와 검색 엔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사용성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용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ChatGPT를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파트너십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지만 또 카니발 이슈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는 유니크 사용자는 아니고 전체 방문수인데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ChatGPT가 증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꺾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샘 알트먼도 그런 얘기를 했죠.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면에는 많은 기업들, 특히 금융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곳에서는 ChatGPT를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전문성이 좀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의 어떤 수요가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 식었다 이런데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초고대 AI, GPT를 포함한 이런 AI가 결국은 언어 AI라면 범용기술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산업 다 상관없이 모든 산업의 노동자가 하는 일을 10% 이상, 사실상 80% 이상 노동자니까요. 이 AI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20% 정도의 노동자는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쓰게 될 텐데 그 노동자는 화이트칼라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칼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엑셀표입니다. 이 코파일럿을 실행을 딱 시키면 이게 이 엑셀 장표에다가 분기 사업 실적을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요.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딱 하면, 코파일럿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이 문서자 파일을 하나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달라 얘기하면 그냥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이다.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항상 그 논문 받아가지고 발표자를 만드는 게 일이니까요. 이렇게 사무직 화이트칼라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고대 AI가 오피스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초고대 AI가 만들어갈 일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뭐 이 정도 그리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그림 그리는 AI한테 시켰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GPT-4한테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 있도록 영어로 명령어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긴 글을 적어주네요. 요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AI에 그대로 붙여놓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AI에게 그림 그리는 명령도 자기 글 쓰는 AI한테 시키면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요즘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티프를 받기 위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일하는 방식들이 막 바뀌어가니 생성 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저는 골드만삭스는 4월달에 전세계의 GDP의 7% 성장을 생성 AI가 기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룸버그에서 지난달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10년 후 2033년까지 생성 AI의 시장이 무려 US달러 1.3조 원까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거냐 안 잡고 못 잡을 거냐 혹은 잡지 않을 거냐의 기로의 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1.3조 달러가 이름도 아니고 AI 기술이나 AI 직접 어플리케이션만 봐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오픈 AI가 선언한 ChatGPT 플러그인이라는 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직접 실행을 시키시죠. 이제 앞으로는 직접 실행을 시킬 수도 있으나 이 대화를 정말 잘하는 똑똑한 초고대 AI에게 말로 막 얘기를 하면 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의도에 적합한 앱을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결혼기념일인데 나 어떡하니? 라고 물으면 남편분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저기 있는 초고대 AI가 요즘 유행하는 식당과 이벤트 선물을 쫙 조사하고 예약하고 쇼핑을 다 해줘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앱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서 수수료 형태가 됐든 뭐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주는 광고 형태가 됐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이 AI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 생태계를 지금 모바일 생태계처럼 점령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쌓이는 모든 대화 데이터와 앱 실행 데이터가 전부 글로벌 테크 기업 클라우드로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저 멀리, 그리고 데이터가 AI의 어떤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금 현재 기술을 고려하면 기술 AI 기술 조건 또한 완전히 종속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생태계처럼 완전히 하층국가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소버린 AI를 가지고 우리 자체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생태계국가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그렇게 특별한 사이인 영국도 브릿지 GPT라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려 정부 예산 10억 파운드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노동당이 그 돈 갖고 되겠냐면서 100억 파운드 더 태워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5월달에. 왜냐? 우리가 적어도 공공영역에서 있어만큼은 실리콘밸리 기술 종목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5월 11일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 IO에서 바드 서비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제1 외국어 서비스는 예랑 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서비스 들어가서 한국 초고대 AI 시장 먹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경쟁체제,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미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구글이 어떤 걸 했냐면 사실 GPT-4가 문제가 있는 게 똑똑하긴 똑똑하고 한국어를 잘 쓰긴 하지만 비싸고 많이 느립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구글은 바드를 출시하면서 가격도 현실적으로 내려버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영화 차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됐냐? 그렇지 않고요.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구글이 만든 초고대 AI는 기본적으로 자국어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영어 문서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어 문서 조금만 태워도 한국어 글 쓰는 건 정말 유창하게 잘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드와 챗GPT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쓴 글의 컨텐츠가 이쪽 데이터들이 녹아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서구의 가치관이 녹아있는 컨텐츠들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농업으로 넘어와 볼게요. 농업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각 국가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밀농사하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의 상당수는 북미 지역의 특화된 농업과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 특화된 지식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컨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한국의 특화된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학습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반반 정도라도 학습을 시키면 한국어, 영어 둘 다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한국 내 로컬라이즈 된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품질을 훨씬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술 종속이 됐을 때 우리 과거의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안드로이드에서 앱 수수료 올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초거대 AI 그 생태계에서도 동일한 로직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요즘 UN 사무총장이 9월 달부터 이거 초고대 AI의 강력함을 고려했을 때 핵무기처럼 관리하는 것도 논의를 해보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AI가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간단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샘 알트만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국제 규제 기구가 안 생기면 베스트이나 그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경쟁력이 나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초고대 AI 경쟁력이 전 세계 2, 3위는 됩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GPT-3 2020년.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게 중국의 펑크알파. 그리고 2021년 5월에 네이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초고대 AI를 만들어냈고 그냥 만든 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초고대 AI 기술 자체도 훨씬 더 개선이 되었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었고 스타트업들 500개 이상이 저희 이 AI를 쓰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포함한 이런 기업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전 세계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가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이걸로 서비스를 만들어봤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이터들이고요. 이게 챗GPT에 들어간 GPT-3.5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죠. 정량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저희가 2월달에 만든 모델입니다. 8월달에 훨씬 더 강력한 모델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국내에 있는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GPT-3.5 이상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 않으면 글은 잘 쓸지언정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여와 공주를 경유하는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더니 2일차에 부여 점심밥으로 부여 특산물인 홍어삼합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차에 나들이를 부여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산소유마을을 들렀다가 선운사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산수물 마을을 가자면 부여에서는 구례가 가장 가깝습니다. 부여에서 구례까지 걸어갔다가 골차까지 다시 걸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콘텐츠입니다. 구글이 선언을 했죠. 한국어 서비스 제1로 하겠다. 보겠습니다. 부여 석장리 박물관 관람하랍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가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여에는 석장리 박물관도 없고요. 한옥마을도 없습니다. 자, 공주에 있어요. 섞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 기업이 한국어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태워서 학습을 하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운영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는 삼성전자와 함께 운영비용을 최적화하는 반도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글을 잘 쓰긴 하지만 이걸 특별히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사회에 민감한 이슈를 건드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표현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완화하는 데이터를 여기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QR코드 따라 들어가면은 GitHub가 나오는데 거기 데이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공개했냐? 기술이나 비즈니스는 각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되지만 안전한 AI 만드는 것은 생태계 전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들여서 진짜 힘들게 만든 건데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서비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2, 3회 정도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여쭙는 서비스 요거 클럽 아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게 농촌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현재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15,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네, 지난번 통화까지 기억을 해서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는 거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촌에는 어르신들, 농사님 어르신들이 많은데 올해 농사 어제 뭐 잡초 많이 뽑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다가 뭐, 허리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케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 문제 복지 부분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8월 24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지금 글쓴 나이에 약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전문 분야에서의 어떤 쓰는 글의 콘텐츠의 품질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문 분야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금융, 건설, 법, 공공, 당연히 농림수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학습을 시키면 전문 분야 특화된 초고대 AI, 그래서 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하이퍼클럽 엑셀, 해당하는 분야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소유한 파트너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퍼져나오고 있고요. 이런 성공 케이스를 한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고대 AI를 갖고 싶지만 직접 만들기 힘든 일본 동남아 중도 같은 데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이 초고대 AI를 활용한 트랜스포메이션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유문서들을 인간의 클라우드 기반의 초고대 AI에서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특히 농림부라든가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하시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공공데이터 공개 강화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복지, 재난재해, 청년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행정업무, 공무원들 행정업무 돕는 거 당연히 민원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AI Act 같은 경우는 EU가 AI 법안이 의회 통과를 했지만 너무 세서 사실 여기는 초고대 AI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경쟁력이 분명하게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자, 끝내야 되니까 초고대 AI를 활용한 농림수산 분야 혁신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짜내봤습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사단공 기관에 무슨 경우 많으세요? 그 어느 부처랑 상관없습니다. 여기서의 생산성 향상 공무원 업무 혁신,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벌면 업의 문제를 충실할 수 있겠죠. 다음에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들, 각 그 지역마다 진짜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식이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초고대 AI에 녹여넣어서
더 많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이거 이 지식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고 민원당이 될 거고요. 도서상관 지역의 어르신들 피하는 거 당연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AI 미래 포럼이라고 AI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는 포럼이 있는데 농업 AI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셔도 좋고 혹은 소개를 여러 가지 기술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